먼저 스플릿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플릿이라는 것은 나누다, 분할하다라는 뜻인데요. 건반에서는 오른손, 왼손을 다른 음색으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플릿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플릿 버튼을 눌러서 점등을 시킵니다. 스플릿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어퍼원과 로어로 두 개로 나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어퍼원이 고음 부분, 오른손이고요. 로어 부분이 저음 부분, 왼손을 말합니다. 양쪽의 음색을 각각 변경해 줄수 있는데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바꿔주려는 부분으로 커서를 가져다 놓습니다. 왼손을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로어 부분에 커서를 가져다 놓고 엔터를 쳐서 바꿀 음색을 지정해 줍니다. 저는 스트링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음색을 찾아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손 피아노 음색은 그대로 있고 왼손만 스트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손도 바꾸고 싶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커서를 옮겨다 놓고 엔터를 치셔서 다른 음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건반이 나뉘는 지점을 스플릿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위쪽은 피아노 소리가 나고 아래쪽은 스트링 소리로 나오게 되는데 이 나뉘는 지점을 스플릿 포인트라고 합니다. RD88의 스플릿 포인트는 원래 F#3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F#3까지가 로어 부분이고요. 이 위부터 어퍼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주할 시에 필요에 따라 스플릿 포인트를 간단하게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스플릿 포인트를 변경하시려면 스플릿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원하시는 건반의 위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플릿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스플릿 포인트 화면이 나타나고 다른 건반을 눌러주면 바뀐 위치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저는 로어 부분을 좀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B3로 바꿔볼게요. 스플릿 버튼을 누르고 B3 자리를 누르면 화면에 스플릿 포인트가 B3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건반의 위치는 숫자가 어떻게 매겨진 것이냐면 맨 왼쪽부터 C가 처음 나오는 부분을 C1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온도라고 부르는 가운데 도 자리가 C4이고요. 보통 이곳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스플릿 버튼을 누르고 건반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자리를 다 아셔야 할 필요는 없고요. 화면을 보면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플릿 버튼 위쪽을 보시면 레벨 노브가 있는데요. 로어 부분과 어퍼 2, 1, 어퍼 부분의 볼륨을 따로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볼륨을 조절해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플릿 기능을 해제하시려면 스플릿 버튼을 한번더 누르시면 됩니다. 스플릿 버튼 옆에 듀얼 버튼이 있습니다. 스플릿 기능이 두 개의 음색을 양쪽에서 따로 나게 하는 것이었다면 듀얼 기능은 두 개의 음색을 겹쳐서 연주하는 기능입니다. 듀얼 버튼을 눌러놓고 디스플레이를 보면 피아노와 스트링이 적혀 있는데요. 건반을 눌러보시면 스트링과 피아노 음색이 섞여서 들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퍼 1이나 어퍼 2의 커서를 가져다 놓고 엔터를 눌러서 다른 음색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음색이 겹쳐 있긴 하지만 스플릿 기능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음색의 볼륨을 따로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퍼 1이 피아노 음색이고 어퍼 2가 스트링 음색입니다. 어퍼 2를 줄였더니 스트링이 조금 섞인 피아노 소리가 나오고요. 어퍼 2를 올리면 스트링이 아주 많이 섞인 음색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음색이 겹쳐져서 나오게 하는 기능을 듀얼 기능이라고 합니다. 듀얼 기능을 해제하시려면 듀얼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스플릿 버튼과 듀얼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악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모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버튼 아래로 두 개를 연결시켜 놓고 데모라고 써져 있어서 보시고서 그대로 한 번에 누르시면 됩니다. RD88의 음원을 사용한 피아노와 EP 연주곡이 두 곡 들어있는데요. 엔터를 누르시면 곡이 재생이 되고요. 엑시트를 누르시면 곡이 멈추게 됩니다. 시간 날 때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